석점! 골문이 열릴 수 있었던 것은 고재현 선수가 잡아놓고 굉장히 빠르게 선택을 했어요. 여기서 한 번 더 기다리거나 뭔가 머뭇머뭇했다면 골문을 열지 못했을 겁니다. 봤기 때문에 감각이 좀 살아있다라고. 오! 헤딩! 막아냅니다. 양아비 골키퍼. 자, 계속되는 대구의 공격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거 오늘 못 일이 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경기 월드컵까지 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뒤쪽으로 고재현이 갑니다. 고재현이 갑니다. 고재현. 자, 고재현. 고재현 넘어집니다. 넘어집니다. 아, 오뚜기 처럼 일어났어요. 고재현. 그리고 오른쪽 측면 짧게 벌려. 무섭게 올라오네요. 그러네요. 자, 뒷공간 열렸어요. 빠졌어요. 빠졌어요. 고재현. 체크.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머리에 걸리지 않습니다. 즉 고재현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였습니다. 컵백으로 강하게 꺾어서 세징야를 보든가. 네. 아니면은 제카 쪽을 향해서 크로스 더 크로스. 방향이 있었는데 강하게 제카 쪽을 줬는데 여기서 앞에 이상민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제카 자 고재현이 돼요. 고재현 접고 제카 사이드 맞췄습니다. 다시 한번 고재현에게 볼이 흘러갑니다. 박스 안쪽 진입. 자, 고재현 백힐로 뺐는데 예. 이상민을 뚫어내지는 네. 못했던 고재현입니다. 백힐로 빼면서 이상민에게서 시선을 뺏어 왔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괜찮았는데 네, 소재 길었는데요. 몸을 날리면서 앞쪽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자, 공격수들 올라오고 있고 왼쪽에 세진자 크게 돌고 있습니다. 공격수자 5명이에요. 고재현이 오른쪽 측면 정통의 크로스! 흔히 우리 팀 선수들 응원한 게 맞습니다. 그렇죠. 자, 대구 다시 갑니다. 다시 자, 갑니다.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대구입니다. 오른쪽 측면인데요. 천천히 볼을 먼저 세우면서 뒤쪽으로 자, 기다리면 안 돼요. 기다리면 안 돼요. 제카 자, 제카 왼쪽에 세징야, 오른쪽에 고재현 들어갑니다. 자, 자 고재현 들어갑니다. 고재현! 골! 터집니다! 페퍼의 해결사 고재현입니다. 주경이 연속 득점! 야, 제카가 밀고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찬스를 만들어줬고 네. 지금 골문이 열릴 수 있었던 것은 고재현 선수가 잡아놓고 굉장히 빠르게 선택을 했어요. 여기서 한 번 더 기다리거나 뭔가 머뭇머뭇했다면 골문을 열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고재현의 선택 시즌 11호 골을 만들어내는 고재현입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 낮게 박스 안쪽에서 멀리 밀어냈습니다. 갑니다. 자, 오른쪽 고재현 받았습니다. 자, 왼발 쪽으로 나오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세징야를 가운데 두고 예. 고재현과 자, 한번 빼냈어요. 어허. 이태석과 고재현의 경합이었는데. 됐군요. 야, 혼돈입니다. 그러면 대구와 수원에 이대로 끝나게 됐을 경우에는 또 승점이